안녕하세요, 램블이에요. 제가 이번 6월 달에 3kg 감량 목표를 세우고 지금 6월 첫 주에 좀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바짝 신경을 써서 하고 있어요. 지난 영상에서 제가 3일하고 하루 7개의 레시피를 올려드렸고, 오늘은 그 이어서 2차 마지막 7가지 레시피를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. 근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제가 다이어트 식단으로 먹어보니까 저는 한 1.7kg 정도 감량이 됐고요. 저희 램블 리오님은 2.2kg가 감량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역시 진짜 다이어트에는 식단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.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이어트 식단 외에는 오후에 이렇게 과일, 그리고 뭐 구운 계란, 이 정도만 이제 계속 먹으면서 운동은 그냥 뭐 오후에 요즘 너무 더워서 좀해 떨어지고 나서 나가가지고 뭐 30분 정도 걷거나 아니면 5,000보 정도 이렇게 꾸준히 걸으면서 해보니까 몸도 훨씬 가벼워지고 몸무게도 몸무게지만 되게 오히려 좀 더워지는 날씨에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. 오늘 제가 소개하는 7가지 레시피는 정말 맛있고 건강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
짠! 레시피 잘 보셨나요? 레시피 보시고 나서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주키니 파스타를 애호박으로 만들어 봤었는데 애호박으로 만들어도 식감도 정말 좋았고 맛있었어요. 근데 저희 램블 부부 입맛에는 주키니 호박이 좀 더 잘 맛있더라고요. 근데 주키니 호박 외에도 저녁으로 먹었던 이렇게 오트밀, 이제 오버나잇이라고 해서 요거트에다가 오트밀을 한참 동안 담궈놨다 먹었던 거, 그리고 또 바나나를 넣고 끓였던 거, 이렇게만 먹고도 저녁이 괜찮을까 아마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. 한번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진짜 배부르고 포만감도 좋고 뭔가 이렇게 체중 관리할 때 딱 가볍지만 영양 가득 먹기에 정말 좋았던 다이어트 식단이었어요. 그리고 지난 1차 영상에 이어서 총 14가지 요리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. 14가지 모두 정말 이게 다이어트 맞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배부르고 맛있는 음식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6월 한 달 동안 3kg 감량이라는 목표를 세웠잖아요. 이제 바짝 신경 썼던 일주일이 지났고요. 앞으로 남은 3주 동안에도 탄수화물을 좀 줄이면서도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계속 만들어서 먹고 그거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아직 램블부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셔서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도 꼭 받아보세요. 6월 한 달 동안 3kg 감량,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도 목표를 세우셨는데요. 저와 함께 화이팅! 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안녕!